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경상북도에서만 8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지난 2014년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지고 있는데요. 닭과 오리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경북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곳은 지난달 1일 상주의 산란계 농장입니다. 이어 구미의 육계 농장과 양계장이 모여있는 경주 희망농원과 경주의 메추리 농가에서도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80만 7천 마리에 이릅니다. 상주 55만 마리에 이어 경주에서도 닭과 오리 그리고 메추리 21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지난 2014년 때보다 농가 수는 훨씬 적지만 살처분 규모는 30만 마리가 많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양계 농가 밀집 지역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가금 농장의 어떤 그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파되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역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1,20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시장에서 닭과 오리고기 그리고 계란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살처분에다 농장 이동 제한으로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지난해보다 닭고기는 6%가량, 오리고기는 25%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AI로 인해서 닭값이 좀 많이 부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수량도 전보다 많이 부족하고 지금 수급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상북도는 축산농가에 철저한 4단계 방역 준수를 당부하고 철새 도래지의 예찰과 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